안녕하세요. 성밥상입니다. 오늘은 청경채 열포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포기 수가 작아요. 열포기를 가지고 청경채 무침, 겉절이식으로 매콤하고 상큼하게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청경채는 일단은 이렇게 따서 씻어주셔야 돼요. 이 안에 나쁜 이렇게 이물질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따서 제가 정리를 해서 씻어주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조개 얼른 이렇게 이 안으로 이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깨끗이 씻어줍니다. 냄비에 물을 팔팔 끓이고 소금 반큰술을 넣어주세요. 씻어놓은 청경채를 넣어줍니다. 30초 안으로 빠르게 데쳐주세요. 청경채는 엄청 여리잖아요. 바로 건짐을 해서 찬물에 헹굼을 해줍니다. 헹굼을 해줄게요. 청경채의 열기를 빠르게 식힘을 해주세요. 이렇게 파릇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청경채 무침을 하는데요. 시루파 가늘은 거 있으면 한 두 대 정도 송송송 썰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청경채 무침을 하는데요. 다진 마늘 반 큰술, 소금 3분의 1 큰술, 고춧가루 한 큰술 반, 2배 식초 한 큰술, 식초는 식성대로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액젓 한 꼬집만 넣어주세요. 참기름 한 큰술 넣어주세요. 청경채 무침, 청경채 나물 매콤하게 무침을 합니다. 쪽파 두 대를 송송송송 썰어놓은 거 넣어주세요. 깨소금 한 큰술 솔솔 넣어주세요. 청경채 무침에 청을 반 큰술만 넣어주세요. 청 없으신 분들은 설탕 넣으셔도 됩니다. 약간 달콤하게 무침을 합니다. 청경채 겉절이 청경채 무침 완성을 하였는데요.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청경채 무침, 청경채 겉절이, 청경채 나물 무침 완성을 하였습니다. 고기하고 드실 때 사각사각하고 아삭아삭하고 약간 매콤하게 무침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 식초를 넣어서 새콤하고 매콤하고 아삭아삭합니다.